심장 턱관절 교정법. 턱관절이요? 야, 뜻밖의 턱관절이 빅3의 하나예요? 예, 게다가 얼굴에 심장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여러분 턱은 어떤 것 같으세요? 턱에 신경 평상시 쓰세요? 안 써요. 진짜 안 쓰죠. 아니 그럼 뭐 턱이 특별히 뭐 빠진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 누가 턱에 그렇게 신경을 쓰겠어요 평소에? 예. 아니 저는 조금 아이러니해요. 많이 특히나 심장이라고 하시니까. 네. 우선 턱관절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실까요? 네, 그림을 보시면 네. 이 턱관절은 머리뼈라고 하는 측두골의 부위와 하악골이라고 하는 턱뼈가 있습니다. 단순하게 보여요. 네, 그렇죠. 보기엔데. 그리고 이제 그 근육에는 측두근과 익상근, 교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. 이 턱관절을 뼈를 움직이는 근육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. 측두근은 귀 위에서 두개골 방향으로 내려오면서 우리 이 턱을 닫을 수 있게 해주는 근육이고요. 그리고 익상근이라고 하는 근육은 우리가 턱을 벌릴 때 사용할 수 있는 근육입니다. 그리고 교근이라는 근육도 측두근과 마찬가지로 이 우리가 턱을 담을 때 사용되는 근육인데 하루에 교근은 하루에 2천여 회 반복적인 운동이 일어나는 근육으로 턱을 담을 때 가장 큰 힘을 사용하는 근육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. 2천여 회 삶에 따라 다르죠. 사람에 따라 네, 다르죠. 가만히 있으시는 분도 계시고 5천 번 정도 쓰는 사람이 있나요? 저는 3천 번이 넘습니다. 또한 턱관절은 이 신체 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뇌와 척추 그리고 인체의 전반적인 균형을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. 아, 왜 턱관절을 얼굴의 중심이라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좀 안 돼요. 얼굴의 심장이 제일 좀 놀라웠죠? 네. 네. 이 턱관절은 또 이 뇌 신경 12개 중에 9개가 지나간 곳이기도 합니다. 어이구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. 뿐만 아니라 이 턱관절 밑으로 머리로 올라가는 혈액들이 지나가는 경동맥이라는 게 있죠. 이 경동맥이 턱 바로 밑에서 양쪽으로 두 개로 갈라지게 되는데 턱관절이 틀어지면서 이 경동맥이 눌리거나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중풍, 뇌경색 같은 허혈성 뇌질환이 생기게 되고요. 안면부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. 그래서 눈, 코, 귀에 질병이 생기거나 또는 신경통이나 우울증, 건망증까지 유발이 될 수가 있어요. 또 턱관절이 틀어지면 두개골도 비틀어지게 되는데요. 창훈 씨 잘 들으셔야 돼요. 제 두개골인데요? 뇌척수액이라고 뇌와 척수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액이 있는데 이 뇌척수액의 순환장애가 일어나면서 치매나 이 뇌출혈 같은 질병이 또 올 수가 있습니다. 아니 근데 그 턱관절이 안 좋은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? 아, 네, 맞는데요.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 1명은 실제로 턱관절 장애를 앓고 있을 정도라고 하니까요. 굉장히 많죠. 10명이 1명이요? 네. 턱관절 장애 환자는 2010년도에는 24만 4,708명에서 2018년도에 39만 8,401명으로 9년 동안 약 62.8%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굉장히 젊은 사람의 비율도 높은데요. 턱관절 장애 환자 중에서 74.4%가 10대에서 40대가 차지하고 있을 정도라고 하네요.